뭔가 이상하네요. 아, 웃는다. 웃는다. 나 예. 일단 멤버한테 고마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쉬고 있을 동안에 웃는다. 저희 둘이를 잘 지켜줘서. 고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쉬는 동안에도 멤버들 무대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됐거든요. 그쵸, 수현 씨? 아직 아니에요.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일곱 명에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멤버들도 함께 이렇게 제가 뭐 모두가 다 이끌지만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렇게 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첫 콘서트, 팬 콘서트에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울어? 근데 우리가 약간 솔직히 이제 밀리브한테 말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명씩 조금 마음을 네, 얘기를 할까 말까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래서 일단 저는 절대 울지 않을 거고요. 네. 일단 진짜 저희가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다렸고 이 무대가 저희한테 엄청 소중한 무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PCR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빌리브를 만나면은 그냥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사랑하는 무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빌리 그리고 사랑하는 빌리브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했다. 웃다. 오케이. 너무 이런 저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쵸? 아니요! 저는 안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잘 여기까지 버텨내주고 또 하지만 달려와줘서 이 순간을 만들어줘서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빌리브한테도 너무 고맙고 진짜 울어? 진짜 울어? 아니요! 아직 안 울었어요. 다 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진짜 안 울어요. 진짜 안 울고 그냥 고맙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고 아직 귀엽게 웃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수현이가 수현 언니한테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준 빌리브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네. 항상 뭔가 빌리브를 생각을 하면 빌리브의 인생에 하나의 빛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 때도 우리 팀에 웃고 우리 팀의 행복을 느끼고 뭔가 어두운 인생에서도 빛을 받고 또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또 즐기고 재밌게 살 수 있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약간 함께 뭔가 행복한 길을 걷고 싶다는 라는 말을 뭔가 항상 말하고 싶은데 뭔가 오늘 이 무대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거를 한 번 더 확신을 느낀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의 위지도 빌리브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던 엄청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결국 올려버리고 책이 뚝 올라갔다. 저희가 저희 밀리가 데뷔하기 전까지도 그렇고 일본명으로 될 때까지도 엄청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밀리부가 모여준 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쁜 모습, 그리고 이쁜 약간 변지들 엄청 큰 스테이지도 크고 밀리브라 더 큰 행복을 같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날도 저희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고맙고 항상 사랑합니다. 밀리브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감동적이다.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꿈만 같아요. 진짜 저희 버킷리스트, 아까 말한 것도 있겠지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저희 빌리만의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7명 완전체로 처음으로 하는 무대가 오늘 첫 팬 콘서트여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요. 맞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마음을 정리해서 빌리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고, 빌리로서 7명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 우리 빌리브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무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진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멀리서 혹은 아주 가까이서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웃고 멤버들과 같이 무대할 수 있게 계속 힘을 넣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앞으로 제가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할 거니까요. 그분도 저를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하지 않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는 사랑이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꼭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빌리로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빌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더 두 배로 느껴지게끔 저희 빌리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렇게 첫 팬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힘써주신 많은 제작진분들과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중간부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오, 사랑이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곡들이 너무 높아서 제가 눈물을 라이브를 못할 것 같아서요. 너무 진짜 우림을 다해서 참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언니들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에 탱크원 연습하면서 정말 즐겁게 연습하면서 저희들끼리 엄청 많이 웃고 맛있는 것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추억도 짧은 사이에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저희 음악 무대 보러 와주시는 빌리브 여러분들, 항상 도와주시는 미스티 관계자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남아있는 노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울게요, 저.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진짜 고맙다는 말이 모자랄 만큼 너무 고맙고요. 정말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맞아. 많이 사귀는 거야? 저도 나도 나도 하지
저도 다른 곡들이 다 높아서 지금 최선을 다해보려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매번주 파이팅 보고 싶은 사람들을 드디어 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가 봐요. 아직 내적인데 한적한 자리예요. 잘하고 있어요. 나 전에도 언니 이렇게 울다가 나 더 울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때까지 함께했던 빌리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빌리 모두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10년, 50년, 100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빌리 부분도 울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하면 울 것 같아가지고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요. 진짜 진짜 너무 사랑해. 일단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빌리분들이 오셔서 정말 너무 딱 이 무대 섰을 때부터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렇게 완전체 빌리를 계속 기다려주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빌리브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고 싶어요. 빌리브다요? 잘됐다. 네, 앞으로도 함께합시다. 예. 이제 진짜 마지막 곡으로 맞아. 나 그거 진짜 너무 안 됐네. 정말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 곡을 끝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빈목을 해야 하는데 빌리버스 타고 함께 떠난 여정 행복하셨죠? 정말 행복하셨죠? 그러면 남은 무대도 함께 즐겨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